내 진로도 아직 못 정했는데 무작정 공부만 하니까 힘들고 지친다. 사는 게 재미도 없어. 앞으로 난뭘 해야 될까? 어? 여기가 어디지? 아, 잘못 들어왔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 뭐지?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무대연상예술과 학생들이 지도하는 김상헌입니다. 우리 대구문화예술산업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곳입니다. 최고의 무대를 만드는 무대예술인이 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무대과 학생들을 소개합니다. It's showtime! 나는 공부도 하기 싫고 내 진로가 뭔지도 모르겠어. 나는 뭘 해야 할까? 라며 걱정이 많으신 우리 작은 손님에게 지금부터 여기 바로 이곳 대구문화예술산업학교 여러 과가 있지만 그중 가장 에너지 넘치고 끼가 많은 무대영상예술과를 소개해줄게. 무대영상예술과는 어떤 것을 하는데요? 아주 좋은 질문이야. 좋아, 무대 위로 가보자. 학교 선생님과 부모님들의 재촉과 부담을 받더라도 너 걱정 말아요, 늦은 게 아니랍니다. 지금 내 얘기 들으면 생각이 바뀔 거야. 어려워 하지 마. 지금부터 차근차근 배워가면 돼. 재미도 있을걸. 노래가 준비됐음. 이제 조명기로 공간의 분위기 휘어잡아보는 거야. 딱딱한 교실 대신 무대 위로 올라와 너의 숨겨진 재능 보여줘. 생각이 들었다면 저기가 통하는 모든 걸로 표현해봐. 떡대만은 너의 모습 상상만 해도 멋있는 걸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 스윗존 그 대신 직접 만든 것 스윗존해서 너의 세상을 밝혀. Whenever you want 카메라를 들어 그동안 상상했던 걸 실현해봐. 좋은 장비 공간 프리한 분위기 오직 여기에만 존재해. 다음은 공연을 알아볼까. 공연 제작부터 배우자. 하나씩 알아가며 무대 예술 전문인을 꿈꿔봐. 친구들과 함께 다양한 활동하며 프레쉽과 협동심이 자라나. 수업을 통해 자신감 켜 네 안의 소리를 마음껏 펼쳐봐. 우리의 희망찬 미래는 이제부터 시작인걸. 함께한다면 Forever We Are. 10대의 마지막 페이지 이곳에서 화려하게 장식해봐. 좋아, 하고 싶은 게 생겼어. 지 애들 다 보여. 학교물 여주인공. 뭔가 프리한 분위기 존재해.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무대영상예술학과. 비하인드로 쓰자. 비하인드.